제약바이오 협회가 약 1년 만에 재선임된 원희목 회장과 함께 올해 행보에 대한 발표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올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협회 신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원희목 회장이 다시 약 1년 만에 협회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지난해 초 정부의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라는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가 약 1년 만에 다시 회장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회장 공석을 이어가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이내 내실을 강화하며 오늘 신년 기자 간담회를 마련해 제약산업 전반과 협회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나선 것입니다. 원 회장이 오늘 밝힌 제약산업에 대한 발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오늘 네. 원 회장 발표의 전체적인 요점은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년여 만에 회장으로서 다시 인사에 나선 원희목 회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내용은 국가 차원의 움직임인데요. 특히 제약산업이 지닌 국부 창출의 잠재력이 1,400조 세계 제약시장에서 대폭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약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인 임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건전한 사업 육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실천 방안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약산업의 가치에 대한 발언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원 회장은 연구와 개발, 생산, 유통, 수출, 처방, 조제까지 이르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실핏줄같이 엮인 산업이라며 풀뿌리 국민 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정 자본이나 기업에 치중된 산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구소부터 바이오 벤처 기업, 기관과 병원,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까지 이르는 각계각층이 총집합해 일궈낸다는 점이 일자리 등을 비롯해 제약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임을 설명했습니다. 선진 수준의 GMP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우리 제약기업이 260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신약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개발 역량을 극대화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제약산업이 모든 산업이 엮인 풀뿌리 국민 산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제약산업의 가치나 보유한 잠재력에 대해서 많이 좀 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약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밝힌 가장 큰 근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나라 네. 주력 산업들의 수출 부진에 맞서 성장 네. 엔진을 모색해야 할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R&D 투자 비용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1조 3,2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인적 투자 역시 활발히 진행돼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두 배 높은 압도적인 고용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빠른 신약 개발 증가와 함께 의약품 수출 2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우리나라 연구개발 잠재력도 이미 입증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선도 물질부터 임상 3상까지 진행 중인 최소 570여 개 파이프라인과 2030년까지 개발 예정인 파이프라인을 더하면 천여 개에 이르는 등 산업계 내 잠재력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협회 측의 주된 활동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협회 측의 발표에서 가장 중점시 여기는 점이기도 한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측의 확실하고 커다란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온 벨기에와 스위스 같은 사례를 들며 잘 만든 신약 하나가 천문학적인 고수익 창출을 내는 산업구조를 발판 삼아 미국 에비브사의 휴미라가 22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같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제약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이라는 선언, 그리고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환경을 돕는 G2G 노력 병행으로 그렇게 노력을 병행하면 향후 우리 제약산업은 2035년 내에 의약품 수출 100조 달성 이상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박하게 잡은 이 목표입니다.